인도에 온 지 일주일째.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던 나는 인도 친구 리키의 추천으로 북쪽에 있는 한 도시로 피서를 가게 된다. 그러나 현지인을 믿고 도착한 그곳은 알고 보니 인도 파키스탄, 나아가 중국과도 영토 분쟁이 심각한 카슈미르라는 지역이었다. 멘붕의 연속인 이번 인도 여행. 과연 연서 씨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무사한 기념으로 호수뷰 한 사발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까 비웠는데 좀 이런 느낌? 아 근데 진짜 신기한 점은 물 위에 지어져 있는데 막 배 탄 것처럼 막 울렁거리진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오늘은 하우스보트 홈스테이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어디로 가지? 나도 모르겠다. 아, 야 저 뭐야, 너 놀이공원이 있네? 카메라에 담기는가 모르겠는데 저 끝에 놀이공원이 있어. 너 일단 도착하면 300주라는데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달라는 대로 줄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뭐 사기인지 뭔지 이런 거 따지면서 하기에는 여행이 제대로 안 된 나라라서 여기가 4일 있어보고 느낀 점인데 뭐 진짜 터무니없이 비싸면 내가 뭐라 하겠지만 엔간하면 뭐 그냥 주는 걸로. 예. 그래서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뭐라고 뭐 얘기하긴 했는데 아, 저, 솔직히 내가 이 동네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다. 오. 여기 절피하네. 역시 베테랑스. 야. 내가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왔네. Yeah, thank you. Okay. 지금 우리가 타고 이동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깥에는 인도니까 로컬밖에 없어요. 로컬. 이제 로컬밖에 없어요. 로컬. 아. 이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육지의 모습을 봤는데 도로를 한 가운데 두고 오른쪽엔 평화로운 호수와 하우스보트가, 왼쪽엔 장총을 든 군인들이 깔려있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스리나가르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다. 암튼 호수에서 30분 정도 달리고 나니 드디어 도착. 홈스테이 할 거냐고. 하야. 이번엔 그냥 저택이네.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집이 엄청 으리으리해서 한 번 놀라고 제일 꼭대기층을 안내해줘서 두 번 놀랐다. 대박, 이런 데가 있냐. 그리고 거기서 만난 아이들. shaking hand. Yeah. I'm Jin. What's your name? Aksa. Aksa. Nice. Aksa. Aksa. Nice to meet you. 낯선 모습에 방문객이라 그런지 많이 어색해하는데. I'm Jin. I'm S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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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to meet you. 시간이 지나니 점점 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와. English. Yeah, English. 친해진 덕분에 What's in my bag도 했고요. 와. This is timetable. 클래스 테스트. 그리고 이런 멋진 그림 실력까지. 아, 피카츄. You painting this. Oh my god. Wow, I love it. Yeah, you're so talented. 생김새만 다르지 취미나 관심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다. 야 미치겠다. 야 이거 필통 샀는데 I'm fine. Yeah, just and you. Is it like that? But yeah. In Urdu, in Hindi, now in Kashmiri. Ah, okay. Wow. 지금 정전되는데 이 플래시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숙제하고 있어. 그리고 어쩌다 보니 비상 조명에 의지하며 이런 놀이도. We tell you danger, don't go from this side. Yeah.
33 연서 할미 뜻밖의 장소에서 동심으로 돌아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왜 이리 잘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하. 아아아아아아야.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홈스테이 하고 있는 곳 동네 좀 돌아보려고 나왔는데, 야, 무슨 중동 돌아보는 것 같다. 중동. 집에만 있기 심심해진 나는 번화가로 살짝 나가보기 시작하는데, 야, 맛있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신기하다.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 오프라인 지도에 의지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 South Korea, Korea, Korea. Yeah. 어디서 저렇게 불쑥 튀어나온지 신기하기만 하다. You can stay with me, come, come. Oh, yeah, sure, yeah. Come, come with me. Oh, yeah. Don't worry, don't worry. 지금 이런 것을 건너고 있답니다, 여러분. You understand English? Yeah, I do understand, yeah. 갑자기 또 동행이 생겨버렸어. 마촉이라고 여기서 번화가를 조금 가고 싶어가지고 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앞에 앞장서 계시는 분께서 데려가 주신다고 하네요. 네. 와, 근데 이거 다리 너무 무서운가 아이가? 야, 아래가 다 보이는데? 내가 홈스테이 하는 곳 근처 가게에서 일한다는 그는 내가 잠시 외출할 때 본 적 있다면서, 마침 가게가 쉬는 날이라 날 안내해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우연을 가정한 구란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튈 각오로 경계하면서 따라가 본다. 여기 생각보다 가깝구만. 난 되게 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구글맵에서 찾았을 때 한 4, 50분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찌저찌 도착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 자꾸 상점으로 데려가려고 해가지고. 겁나 얘도 가이드를 가장한 삐끼스트인 것 같은데. 적당히 손절하고 내 갈 길 가는 걸로. I don't need the shoes, it's okay. Yeah. No, thank you. 아, 얘들은 진짜 가이드 해준다고 해놓고 다 뭐 숍으로 데려가. 아, 그래서 진짜. 아무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군인들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어찌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목적지인 시계탑까지 도착. 구글맵에서 본 건데 생각보다 쉽게 찾았네. 목표 달성.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 목표 달성을 기념해서 길거리 음식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Hiya. Can I get one of this, please? How much is it? How much? How much? These are 24/6. Okay. 24/6. Six pieces, please. Yeah. Thank you. 오. 야, 이게 뭐야? 와, 저 안에. This for only for lady special.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한 개씩 먹을 때마다 한 개씩 이렇게 주세요. 칠리를 되게 묽게 한 물에 그 식감 있게 콩을 넣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안에 자세우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칠리 이거 물이랑 안에 이렇게 콩이 있어가지고 은근 맛있어요. 은근. 이게 겉에 이제 바삭한 그런 튀김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카슈미르를 떠나기 하루 전 택시 투어로 미처 못 본 지역을 둘러본다. 지금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 이제 유명한 모스크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 가려고 합니다. You must be go this side, okay? Okay. So everybody takes the rice. I will take also. Oh, okay. 저기서 밥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밥 한 사발이 받아보고요. 손에 이렇게 준다고. 와. 오케이. 와, 뭐야 이게. 이제 그냥 이걸 그냥 먹는데. 과연 맛은?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 따라가라고 하시거든요. 오케이, 땡스. 아, 주네요. 아, 오케이. 모스크다, 모스크.
터키에서도 겁나 많이 봤지만 인도에서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모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는 이제 강이 보입니다. 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시장 구경. 야, 인도의 길거리 음식 맛있겠다. 아, 여기는 제가 예전 먹방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와, 이렇게 만드는구나. 와, 제대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야, 미쳤네. 이게 그냥 와, 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여기 시장 있고 옆에 저렇게 이제 한사발이 놀 수 있는 그런 멋있갱이가 있습니다. 먹을 거에 정신 팔려 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의문의 남자들. 갑자기 채널 네임을 외치며 다가오는 이 남자. 이렇게까지 구독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다. 구독이 끝나기 무섭게 인스타 촬영에 들어간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정신없어. 알고 보니 인플루언서였다. 와, 레이. 와, 리얼. 오, 와. Yeah, that's good. Yeah, thank you so muc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trip. Back follow. Back follow. Yeah, sure. Yeah. 아씨, 정신없어. 갑자기 급 구독자 명 늘었어. 아무튼 내가 상상했던 진짜 인도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번 여행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